딱딱딱딱 들여다 먹고. 네. 안녕하십니까. 유행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유행미래 포럼의 청년부 대표 되시는 김유빈 선생님하고 또 우리 AI 로봇 부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각자 소개를 해야 돼요. 그죠? 나는 누구이고 뭐 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UNIAIA 거기 이제 멤버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예, 김유빈 선생님부터. 네, 저는 이제 UNIAIA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부 대표 김유빈이고요. 현재 최근에 좀 이직을 해가지고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CPO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AI 로봇 위원회에서 이제 담당을 해주신 현준 선생님 같이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대고 좀 크게 얘기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여기 소개받고 오게 된 장현준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AI 로봇부에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소개를 들어보니까 예. AI에 대한 앞으로의 뭐 혼란 속에서의 좀 규제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이라고 좀 그렇죠. 듣게 되었고요. 그렇죠. AI 가버넌스 우리는 네. 이제 통일해서 규제하면 사람들이 참 기분 나빠하더라고. 뭐 못하게 하냐 막 이러는데 가버넌스에서 관리 네. 그죠? 관리나 뭐 라이센스 부여 그렇죠. 작업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해나가는 거라고 좀 제가 오늘 이해를 했고요. 뭐 예.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AI나 로봇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뭐 그러니까 로봇 회사에 이미 지금 그 근무하고 계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로봇 회사는 뭐 어떤 로봇을 주로 다루나요? 지금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서빙 로봇을 주로 다니고 있고요. 서빙 로봇. 네, 서빙 네. 로봇이 하는 일이 또 단순히 서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사람 막 목소리도 막 인식해서 이기조차 AI를 그렇죠. 보이스 레코그니션 하네 그죠? 예. 인식하고 뭐 얼굴도 인식해야 되고 사람 있는 데 가서 줘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음식 갖다 주면 안 되니까 이 서빙 로봇도 진짜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단순히 그냥 카메라로 그냥 지도만 보고 따라갔다면 요즘에는 좀 AI를 더 더해서 좀 상품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레스토랑에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저 점점 더 발전하면 우리가 지금 AI 마인드봇이라는 회사를 제가 CEO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로봇은 집안에서 그냥 빙빙 돌아다니면서 얘야 누가 왔나 봐 문 따줘라 얘야 거기 물 한 잔 가져와 뭐 이렇게 심부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얘야 지금 그 뭐 형준이가 왔어 지금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4학년 수학을 가르칩니다 걔가 앉아있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챗GPT처럼 대화도 나누고 뭐 온갖 걸 다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핸드폰 다음이 뭔가 우리는 진짜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 다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인간형 로봇이다. 왜냐하면 핸드폰에게 얘야 물 좀 떠와 물 좀 떠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물 떠올 줄 몰라 발이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깨가 생겨가지고 핸드폰에게 그죠 명령을 하면 지가 가가지고 물도 떠오고 약도 가져 약까지 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누가 쓰러졌어 그죠 내가 아파서 쓰러졌으면 병원에 연락해 그리고 전화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전화해부터 시작해서 형준이한테 전화해 유빈이한테 전화해 지가 알아가지고 다 전화해주죠 그 다음에 약 드세요 그죠 아침에 출근해야죠 이러고 지가 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핸드폰 다음에는 인간형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저희는 미래학자로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우리 유엔 미래 포럼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로봇이
지금 현재 뭐 떡볶이 오뎅장 사는 거다 그죠? AI 로봇 하는 게 훨씬 더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유엔에 이야 또는 IAIA 하려니까 입이 벌어지기 힘들어서 이야 그래요. 유엔 이야이야를 만드는데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실 주니어 팀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활동할 시기니까 그죠?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겠어요, 김유빈 선생님? 네, 우선은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자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이 의미 있는 활동을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자분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은 조금 더 영상 편집 같은 것들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오, 같고.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 로봇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주님 같은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할때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럼을 개최를 한다든지 할때좀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앉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만 영입하는 것보다 뭐 인공지능협회, 뭐 인공지능 무슨 학회니, 뭐 인공지능산업협회니 뭐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제 문자 날라오고 그러면 또 한두 번 가서 이제 그내 주변에 조그만 곳에서 인재를 구하는 것보다 그죠? 뭐 한국 전체 저 협회 학회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해주시고 유엔 이아이아는 일단 그런 분들도 정말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죠? 우리가 많이 그럼요. 올려야 되니까 많이 맞습니다. 올려주시고 그 열심히 다음에 또제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 청년부 대표인데 우리가 우리 힘이 좀 막강해지려면 가령 현준 선생님이 무슨 나는 무슨 위원장 이런 것도 좋아요. 아, 네. 직책이 그죠? 무슨 회장은 조금 이제 올드하고 무슨 위원장, 자문위원장, 무슨 뭐 실행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을 막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위원장인데 그래도 열심히 너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청년부를 하다가 우리는 청년부인데, 저분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뭐, 중장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 중장년 팀을, 그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분들은 고문, 이렇게 해도 되고, 자문, 그죠? 뭐, 이렇게 모셔도 되고, 그러니까 꼭, 나이를 20대, 뭐, 30대로 한정하지 말고, 60대까지 다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축이 되니까. 이게, 유엔 이아이아는, 일단 저희가, 4년 동안 노력했는데, 한 2, 3년? 2년, 3년 정도 노력하면 아마 유엔에 기구가 생길 거예요. 근데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벤 고르첼부터 시작해서 이 라이선싱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유엔에서 허락이 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런 것을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죠? 처음에는 무료로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유엔 이아이아가 만들어져. 아이고, 안 만들어지면 뻥이 아니야.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다, 이미. 그리고 유엔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유엔에 승인 받는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각 정부가 이것을 비준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내야 돼요. 분담금을 저희는 100조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국회에서 승인하고 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딱 벌리면 그냥 들어와요. 그죠? 분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피땀 흘리지 않고, 꿀뚝 산업 해가지고, 그죠? 연기 내면서, 뭐, CO2 내면서 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기구다. 유엔 기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한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죠, 현준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를 좀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엔 이아이아. 저는 일단 뭐 예. AI 로봇부에서 뭐 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일단
AI나 로보틱스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이런 기술적 동향에 대해서 좀 평소에도 조사를 많이 해요. 이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AI 고버넌스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좋네요.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좀 예. 그런 정책 수립이라던가 그런 거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해서 뭐든지 좀 알아낸 거는 그죠 우리 UN 미래 포럼 홈피에 거기에 청년부 코너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다 올려 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했나 안 했나 모르니까 그냥 쫙쫙 긁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면 돼요 그죠 많이 올려서 거기가 이제 막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활용하고 계시니까 제롬 글렌이 가기 전에 그 박영수 미래 TV가 한 4만 정도 되는데 10만까지는 돼야 뭐 있다 유튜브가 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큰 짐을 주고 가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박영수 미래 TV의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10만이 돼야 이게 한국에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10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윤준 선생님하고 그죠 뭐든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박영수 미래 TV 좀 눌러주세요. 그 자리에서 체크해가지고 매일처럼 늘려야 되고 우리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선생님이 그죠 좀 한두 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제가 하고 있는 AI 마인드봇. AI 마인드봇을 이 박영수 미래 TV에 가면은 AI 마인드봇 로봇의 트렌드를 쫙 다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IEEE, IEEE라고 있어요. 네, IEEE의 AI, 글로벌 AI 표준위원장이 IAEA, 지금 EIA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AI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5년째,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가지고 AI 표준,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죠? 보안. 보안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투피 살리바입니다. 투피 살리바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고 IEEE에서 로봇이 굉장히 커요. IEEE가 그 주말마다 금요일에 프라이데이 그 비디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로봇을 전부 다 거기 올려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로봇 전문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AI 마인봇을 운영하시는 배영훈 대표님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박영수 미래 TV에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또 푸나르면서 그죠? 박영수 미래 TV를 좀 많이 구독자도 늘려주시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홍보 요즘에는 보니까 그냥 좀 눌러주세요 하면은 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실제로 안 눌러요 귀찮아가지고 네, 꼭 좀 많은 그죠 인스타그램에 우리 저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UN 미래 포럼 청년부 유스 팀이라 그래요 우리는 유스 팀 또는 유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우리 UN 미래 포럼이 77개국에 있어요. 77개국에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그래도 중국이고 멤버가 브라질이 그렇게 많아요. 브라질도 인구도 많은데 멤버가 한 20만 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왁자지껴 하는데 우리는 뭐 한국에서 2만 명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연대 학생들하고 많이 할 때는 굉장히 번창하고 번상했는데 이제 다시 재활 하는 그죠 재생시키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좋습니다. 네네 또 뭐 무슨 좋은 아이디어 뭐 하실 말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12월 14일에 발대식을 열 예정이고 앞으로 활동 많이 할 테니까 이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홍보 더 하세요. 자 언제 12월 12월 14일에 이제 몇 시에?
오전 10시에 10시에 네. 어디서 할 거예요? UN 미래 포럼 사무실에서 그렇죠. 이제 발대식을 열 예정이고 이제 10명 정도 되시는 이제 청년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발대식을 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활동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아 앞으로 청년부에 오늘부터 좀 소개를 받게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저 예. 또한 이 대표님 청년부 대표님 AI 로봇 위원장을 하셔야 되겠네. 아무튼 뭐 AI 로봇 쪽에 네. 예,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하고 인스타그램에 그죠 아주 지금도 이미 인스타그램으로 네트워킹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트워킹 할 때 좀 더 이 모임에 대해 이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UN 미래 포럼. 그러니까 그냥 뭐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사단법인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게 네. 사단법인 UN 미래 포럼은 77개국의 대표단이 있으면서 UN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아무것도 준비하지